날 닮으신 달부기 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부산 위에 떴지.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부기가 큰 절 드릴게요. 잠깐! 세뱃돈은 설날에만 받는 거잖아! 내 이름은 부기. 부산에서 태어난 외로운 갈매기. 나는 인싸가 될 거다! 와, 역시! 대목은 대목이네! 시장은 활기가 넘쳐! 신발 사세요! 이쁜 신발 진짜 많아요. 신발 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본인 신발입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어, 옆에 분은 사장님이세요? 예, 예. 옆에 분은 친구분이세요? 동생이요. 친동생이에요? 네. 제가요, 네. 저렇게 부산시 캐릭터 돼가지고요, 부산 시민들이랑 소통하러 다니거든요.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네. 기억나는 어릴 때 명절 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엄마가 신발 머리맡에 사준 거. 아, 머리맡에 신발 사준 거? 네. 어, 어떤 신발이었어요? 그때에도 고무신밖에 없었어요. 아, 고무신? 네.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 빨간색? 그거 받고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럼요. 제 신발도 제가 직접 네. 만든 거거든요. 동백꽃 아, 커스터마이징. 예, 예. 이쁘죠? 네. 근데 우리 거보다 안 이뻐요. 1억! 추석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보고 싶은 사람? 아무래도 부모님들하고 고향 사람들이죠. 부모님들, 고향 사람. 네. 못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마다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한 2년 못 보셨겠네요. 네, 한 2년 못 봤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겠다. 네. 뭐 통화 같은 건 자주 하세요? 예, 통화는 자주 합니다. 어, 혹시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작년에요. 아니, 작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여기가 바로 국보시장! 예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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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34살 후에 살고 있는 변규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33살 윤주영입니다. 아,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 어떻게 보셨어요? 인스타에서 캐릭터 귀엽다고 봤어요. 아, 진짜요? 어디 실물 보니까 어때요? 귀여운 것 같아요. 같아요, 귀여운 거에 다시 말해보세요. 귀여워요. 귀엽죠? 어릴 때 기억나는 명절 풍년 같은 거 있으세요? 제사 지내고 나면 어른들 보수도 치고 네, 옆에서 구경하고 돈 받아 먹고. 아, 맞아 맞아. 아, 그 재미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좁은 집에 친척들, 사촌들 다 이제 오글오글 모여서 오, 맞아요. 같이 사고 그랬던 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추석 때 제일 생각나는 뭐 친척분 있으세요? 사촌 언니들요. 사촌 언니들. 그 명절에 만나서 떴는데 네. 다 시집 가고 저도 시집 오고 하니까. 아, 이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전화 한 통.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완전 좋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밥 먹으려고. 아, 식사하시려고? 네. 아, 여기 맛집이 좀 많나요? 자주 가는 게 하는 곳 있긴 한데. 아, 뭐 파는 곳이에요? 칼국수 팔아요. 칼국수! 네. 추석 때 네.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아, 저는 고구마 튀김. 아, 튀김? 네. 아, 튀김 맛있죠. 네. 칼로리 높을수록 맛있거든요. 아, 네. 그래도 기대돼요. 조심하세요. 네. 어. 어릴 때 기억나는 네. 어떤 그 명절의 풍경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는 시골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고. 마당에서 고기? 그럼 올해 추석은 좀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시골을 못 가니까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집에서 좀 뭐하고 보내실 거예요? 그냥 혼자 전 해먹고 고구마 튀김 해먹고? 네. 이번에 네. 스노우세요, 스노우. 아, 네, 써요. 네, 거기에 부산시에서 명절 인사할 수 있는 새로운 필터가 나왔거든요. 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촬영 가능할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한번 찍어볼까요? 네. 자, 카메라 켜주세요. 어, 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나이가 69세고 오! 예, 여기 국보시장에서 장사한 지 40년. 40년이요? 바로 이제 결혼해서 네. 예, 국보에 와가지고 국보에 오니까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국보국수.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국수 팔고 있습니다. 오, 혹시 저 본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어, 언제 봤어요? 아까 저 지나온 아, 아까 지나갈 때? 혹시 사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추석 음식이 뭐예요? 항상은 엄마가 이제 친정 엄마가 해준 갈비찜을. 어, 갈비찜. 예. 살 얌전해도 완전 맛있는데. 완전 맛있죠. 그런데 이제 그날이 또 내 추석 날이 내 생일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항상 친정에 가도 먹을 게 항상 있고, 어. 친구 집 가도 먹을 게 항상 있고, 어. 여기 가도 술, 저기 가도 음식 항상 복 받고 있어요 지금. 이야, 사장님 생일은 전국에서 다 축하해 주는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럼 기억나는 어릴 적 그런 명절 풍년 같은 거 있으세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 갈 때 따라다니는 거 그게 제일 기억나요. 아. 그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어. 이제 이런 명절이 되면 더 그립죠. 아. 내 생일이라서 기쁜 마음 동시에 네. 또 서글픔도 있고 그래요. 그러게요. 내 자식이 또 내가 언젠가는 애들이 또 내 부모라고 또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죠? 그럴 때 되면 그 아들도 또 내를 또 그리워하겠죠.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부시장 찾아오는 이유가 있으세요? 바람의 정도 느끼고 오! 어릴 때 엄마랑 손잡고 왔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추억이잖아요. 어, 맞아요. 시장에 정하면 덤 안에 있어. 덤. 어, 떨이. 맞아. 덤도 있고. 덤도 있고 떨이도 있고. 어, 싱싱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 추석 음식이 있으세요? 어, 송편을 가장 좋아해요. 송편이요? 네. 오, 송편 진짜 맛있죠. 네, 오. 좋아하는데 네. 제가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어, 왜요? 임신을 했는데 네. 단 걸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럼 지금 임신 중이신 거예요? 네. 어, 얼마나 됐어요? 8개월 들었어요. 어? 조만간 나오겠네요. 태명 있어요? 태명? 아, 태명은 쑥쑥이에요. 쑥쑥 자라라고? 네네네. 어, 저 부인처럼 2m까지 쑥쑥 자랄 거예요. 네.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와.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어도 마음